여기 무료 유튜버. 감사합니다. 저 영상팀 아닌데. 영상팀이 지금 일본 출장 갔잖아요. 아니지, 양치하고 이거 먹으면은 지금 오묘한 맛 나잖아.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이 날까? 이런 향 시트러스라고 하나요? 너무 좋지 않아요? 이거 딱 한 개만 까면은 차 전체가 이렇게 향긋해지는 게? 맛이 너무 이상해. 양치하고 먹더니 맛이 너무 이상해. 한 개만 까면은 차 전체가 이렇게 향긋해지는 게? 아주 너무 이상해. 예쁘죠? 아니 안 맞아 어차피. 3X라지가 없다고요. 11시 20분 레이스 입장하래. 얘들아 가야돼 가야돼. 11시 20분 레이스 입장하래. 엑셀이 없어. 이게 내리막이라서 그냥 그 중력 가속도로 가는 거야. 그래서 그래비티 레이싱이야. 대단해. 대신 벽에 부딪히면 안 된다잉. 대단해. 사람들이 알아보네요. 얼굴을 다 가렸는데 신기하네. 이런 게 막상 하기 전에는 좀 유치한 것 같아도 또 하면 재밌어.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서. 따뜻. 네. 손 한 번 만들어주세요. 파이팅. 가자! 가자! 커피를 왜 마시니? 이렇게 마시는 거야. 그치? 그대 눈동자의 건배. 근데 어느 국물이야? 오늘 소주 안 먹어?
눈도 아예 빠졌어. 얘는 스트라이크를 꼭. 아, 빠졌다. 알겠다. 근데 이거 역광이다. 사진 한번 찍고? 역광이요. 근데 어쩔 수 없어. 언니 와요. 또 반짝반짝 또. 랄라. 아 좋다. 하나 둘 셋 이런 거 안 함. 그냥 한 점만 더. 안 더 붙어야 돼. 오케이. 아버지처럼 옆에서 바다 하나 찍어요. 맞아. 사진 꽃꽃이 쳐져 있는데 하나 둘 셋. 안 신나 보여 진짜. 하나도 안 신나 보여. 텐션 없어. 왜 저래. 행복 행복. 귀엽다. 대박. 잘 나오네. 됐어 가 이제. 오 가. 어때요 머리 갈대 색깔? 진짜 갈대 색깔 똑같다. 11 그 뭐 터졌다. 터. 땀 났어 아까 농구하다가. 근데 우리 진짜 알차고 재밌게 놀았어요 엄마. 두 시간 넘게 알차게 놀았네. 우리 여기 11시 10분인 거 같으니까. 어 대박. 왜냐면 아까 차 입장할 때가 11시 20분 예매라서. 몇 개 할까요? 아메리카노? 한 다섯 개만 할까요? 다섯 개만 해. 어 아이스 다섯 개. 진짜 맛있어. 화를 위해. 오빠 진감님 맛있다. 카메라 일로 와봐. 빨리. 야 다 먹었어? 실전. 하나 둘 셋. 아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찍어. 아이스크림 조심해. 송민이도 서봐. 빨리 와 송민이. 배우 삼총사. 대우성 총사. 하나 둘 셋 행복합니다. 한번 줄게. 네. 콜라. 하나 둘 셋. 저기 우유통. 아니 어 그러니까 저 한 명씩 들어가서 저 사진 찍어. 나 왜 이렇게 웃기냐. 의무적으로 해 의무적으로. 이게 다 코스에 포함된 거야, 이 사진 찍은 거. 몸에게 딱 40만 원 결제해야 될 것 같아. 진짜 맛있지? 진짜 그 우유 맛. 진짜. 괜찮았다. 아, 너무 시원하다. 야, 이제 커피도 맛있네. 어? 이거에 이렇게 담가 먹으면. 오, 어, 아, 똑같어. 언니? 고기 먹고 싶어요? 다 왔어. 두 칸씩 올라가, 두 칸씩. 이거를 엉덩이로 민다고 생각을 해, 어? 뒤로 올라가 봐, 뒤로. 그럼 덜 힘들어.
야 이거 봐라 올라오니까 얼마나 좋냐. 그래 이거 올라가서 새해 소원도 좀 빌고. 여기가 배경이야? 여기 이쪽이 배경이야? 아니 이쪽이었고 이쪽이야? 2024년 연초에 이렇게 또 제주도 와서 또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상에 또 오니까 마음가짐이 좀 새로워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. 뭐 새해 목표는 늘 똑같습니다. 무조건 건강하자. 뭐 계획해둔 일들이 많으니까 그거 차근차근 차질 없이 잘 하자.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보는 우리 팬들도 늘 얘기하지만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소원을 팬들과 저의 건강으로 여기서 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 올해도 잘해봅시다. 내려가죠 이제. 아 이게 소방 귀찮냐. 야, 나는 봄 안 좋아해 고양이. 이름이 뭔데? 봄이? 아 봄이. 봄이가 스테이크를 좋아해가지고. 아 맞다. 네? 봄이 좋아해서. 네. 진짜 아니고 이사님이 입맛 따시고 주물 이렇게 싼 거 만들어야죠.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. 본업에 복귀해야죠. 누가 마스터? 아 진짜 옥동이 뭐 만들지? 일단 생각한 거는 뭐였나 보. 응? 그만 먹어. 안 돼.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지금 옥동이 이 말고 그러니까 뭐 포즈가 다르다든지 그런 건 없고 인형이요? 어 인형도 만들어. 큰 인형 만들고 싶다고 하시던데. 네. 나만 한 거. 너무 웃기지 않아요? 그렇죠. 택배도 안 돼. 택배도 안 돼. 아, 이 정도는 돼야지. 이것도 너무 클 것 같은데. 점점 좀 내려가. 원래 사이즈로 하고. 얘는 원래잖아. 이제 집으로 간다. 즐거웠던 낚시 여행 안녕. 재밌었어요. 다음번에 니네가 돈 벌어서 나 효도 관광지 될 거 알아. 많이 벌어올게요. 소감. 재밌었고 사실 낚시 이런 경험을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자체로도 그 의미가 있었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사무실 식구들하고 더 친해지고 서로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. 그리고 다들 즐거웠다고 해주니 그것도 좋고 고맙고 이제 서울 가서 새 드라마 촬영 시작해야지. 다 놀았다.